선택권 드립니다. 29번 하겠습니다. 물로 시작하는 사음절입니다. 문제 드립니다. 마음이 무르고 약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? 김성주 씨? 물렁텅이. 물렁텅이 아닙니다. 세 분에게 기회 드리죠. 자, 비유하는 게요. 먹는 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. 음식에 비유한 이 말, 뭘까요? 마음이 무르고 약한 사람을 음식에 비유한 말입니다. 자, 첫 소리 도움 말 드립니다. 김성주 씨. 물렁팥죽. 물렁텅이에서 이번엔 물렁팥죽. 물렁팥죽 정답입니다. 물렁팥죽 하면 마음이 무르고 약한 사람, 또 물러서 뭉그러진 물건을 비유하는 말이었습니다. 김성주 씨. 예, 이제 물렁 저 두 분과 했습니다. 물렁 두 분과 했는데 첫 소리 보고. 예, 비유는 없잖아요. 그래서 물렁팥죽 잘 생각하셨어요. 근데 중국에서 특히나 이렇게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은 한국어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은데. 특별히 이성이 태어가. 의성의 태어가? 예, 네. 의성의 태어가 세계 최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예, 한국어에서는 기차 소리를 네. 칙칙폭폭, 칙칙폭폭 이렇게 하면 네. 아주 근사하지요, 그 기차 소리하고. 네, 기차 가는 소리가 예, 있잖아요.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네. 지리구루, 지리구루 이릅니다. 아~ 예. 그 다음 서가 우는 소리를 음메 이러면 그 정말 네. 우는 소리 같은데 서가. 그렇죠. 예. 예, 중국에서는 네. 멀멀. 아, 예. 그래요? 아~ 네, 그래서 한국어의 이성이 태어가 정말 세계 네. 최강인 것 같습니다.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생각. KBS.